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세 개 정도밖에 안 해요. 안 하는 뭐 설거지.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할래.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할래. 야, 밥 그릇하고 국그릇만 닦았어. 오! 결정돼. 오! 어, 다시! 야, 이렇게 막 들어와? 아니, 막 들어와? 아니, 야, 형님, 아, 대한민국 스트리트 파이트 금메달리 쏘셨습니다. 야, 형님, 아, 대한민국 스트리트 파이트 금메달리 쏘셨습니다. 야, 성경아, 하이세. 대한민국 스트리트 파이트 금메달리 쏘셨습니다. 야, 각 분야의 제왕을 모셨습니다. 각 분야의 제왕을 모셨습니다. 네, 각 분야의 제왕. 제시, 솔로 여가수계의 섹시 퀸.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왜? 반응이 이렇게 안 좋아? 너 그럼 계속 나왔는데 뭘 반응이 또 좋아? 제시야, 너가 지금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에너지가 떨어져 이 사람. 맞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자, 김관우 선수 스트리트 파이터로 아이시안을 정복한 게임 킹.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와, 손 진짜 이뻐요. 손이 이뻐. 게임만 하잖아. 네. 게임만 하잖아. 얼굴도 하얗네. 게임만 해서 이건 얼굴이 진짜 게임만 해서 하얀 것 같습니다. 빛을 아, 햇볕을 못 받은 사람. 햇빛을 못 받아. 자, 그리고 우리 석영이 형. 우정의 제왕. 아, 진짜 봐. 진짜. 언제나 원했잖아요. 아, 석영이 사실 우리랑 그 너무 친구들 좀 어색하지 않은데 또. 아니 근데 아니 좀 돌싱 품에는 사실 나오기 싫었대. 왜? 왜 싫어? 그러니까 원희 형. 아니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아 그게 아니고 돌싱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요. 어때서? 무시할 소리가 올바른 게 싫어. 아니 내가 보기엔 너도 뭐 한 두 번은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 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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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닌데. 네. 그러니까 원희 형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마치 아, 엮어, 같이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 아, 뭔지 알겠다. 그렇다고 내가 뭐 총각인 게 자랑스럽고 돌싱은 뭐 좀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를 좀 확실히 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께 박수 한번 쳐야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상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부문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대단하다 진짜. 금메달. 그럼 메달 좀 만져보면 안 돼요? 아 예,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Is it real gold? 빼면 안 돼요? 빼면? 한번 빼주면 안 돼요? 어, 나 real gold 아니래요. 네. 아니지. Real gold? This is 도금. 도금. 아,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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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실버 베이스. Very heavy. 와, 이거 진짜 컵받침대로 쓰면 진짜 예술이겠다. 약간 진짜 컵받침대로. 오래 메고 있으면 여기 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 어, 맞아. 걱정이 돼요. 진짜로. 아니, 지금 적당한 데 벗으세요. 근데 이거 맨날 하고 다녀요? 아, 방송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여기 중에 스트리트 파이트 모르는 사람은 제시밖에 없잖아. 아 이거 어, 진짜 너 오락 있지 이거. 알죠. 스트리트 파이터 the game. 나 어렸을 때 그거 엄청 많이 했어요. 아, I was Chun Li. 아 춘리라로? 아 춘리라로? So I'm 88. I'm 34. 아, 34. 88. 담배랑 같이 태어났대. 근데 저 담배 끊었어요. 저 담배 끊었어요. 담배 기본이에요. 아, 저 안 해요, 담배가. 아니, 근데 제시가 2년 만에 다시 돌싱 품에 왔어요. 맞아요. 근데 2년 전에 뭐 했는지 알아? 그냥 우리한테 연애 상담해줬어. 에, 여기 목표가 뭐예요? 결혼하게?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걸 알 거 아니고. 나 쌍꺼풀 없을 수 있는데. 에? 잡아주면 안 된다, 거야. I'll be like, shut up.
안설레. 오마이갓. 아니 옛날 얘기해서 뭐해. 그 후로 연애 좀 했어요? 아니요. 근데 제시가 왜 2년 만에 다시 나온 거야? 뭐 해? 뭘 활동을 해요? 노래를 노래 나와서. 아, 노래 나와서 나오구나. 제목이? 제목이 일단 껌이고. 껌? 껌, like 씹는 껌. 껌? 껌? Like 난 다양한 색깔이 많다. 와. 와. 근데 이제 사비가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to walk.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to walk.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한 거? 그러니까 touch your toes. Sorry. 그러니까 touch your toes. Sorry. 뭐라고? Throw them against the wall. 아. Hey, do your dance. 엉덩이 잭이라 shake. 어 죄송해요. 어렸을 때, 아 물론 지금이야 올림,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으니까, 와 난 진짜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대가 한 사람의 또 성공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옛날에 몇 년생이죠? 저는 79년생입니다. 어, 나이도 있어요. 또 이렇게 나이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옷도 동갑. 동민이랑 동갑이죠. 김종민. 이 정도 옛날에 동네 오락실 좀 다녔겠는데? 아 근데 실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나갔을 때 엄마가 아시안 게임 나갔는 줄 몰랐다면서요?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엄마 나 저 그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로서 선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국가대표로 나간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엄마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아. 네. 뭘로 나가 네가 그랬더니 안았던 거지. 뭘 오락 얼마나 잘하길래 이거를 국가대표 선발이 돼서 나가는 거야? 네. 종목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사실 어른은 상상 잘 못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류겐 그 오락만 맞아요. 아도겐 어류겐 맞아요. 그걸로 메달을 땄다고요? 그렇죠. 금메달. 이게 네. 언제 정식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이번이 네. 처음. 아니 그럼 이거 오락자라면 군대 면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죠. 그 이번에 아, 면제 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저는 물론 민방위도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아 근데 그 나이까지 오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이까지 오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보다 여기 부모님이 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아니 근데 성경준 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래에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하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절대 상상을 못 했죠.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근데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외국에서도요, 게이머들 진짜 많아요. 근데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PC 게이머, 이게 뭐 그건... 이것도 PC 게이머, 진짜 싸워요? 이건 아케이드 게임이야. 네, 게이머긴 한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인기 종목은 정말 돈 많이 벌고요. 저 같은 약간 이제 비인기 종목은 돈을 아직 많이 벌기는 그렇지. 이건 아~ 솔직히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알게 됐어. 아~ 이번에 게임 할 때 이거였어요? 아니면 이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선택이구나. 네. 이게 얼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오락시 세대였기 때문에 그 스틱 있잖아요. 네, 이게 편하지. 저는 그걸로 네. 가져가서 했어요. 아~ 와! 아, 이거 버튼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버튼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 혹시 이거 했는데. 그럼 이거 반칙입니까? 이거 반칙 아니에요. 뭐, 반칙 아니에요? 네, 뭐 반칙 아니에요. 뭐,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이거 반칙. 자루 해도 돼. 자. 아, 그건 올림픽이고. 자. 올림픽 높이뛰기. 요거. 반칙이 아니에요. 요거. 반칙이 아니지.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정통 완전 클래식으로 이겼네. 아, 그럼 캐릭터는 뭐였어요? 캐릭터는 베가라고 그 스트리트 파이터 2 하신 분들은 좀 기억나시죠? 네, 배가 알죠. 가면 쓰고 꼬챙이 이렇게 네. 고개 들고 있고.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때 사실 재훈이 형이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를 몰라요. 왜 몰라? 형은 옛날에 비석치기, 연날리기, 나, 내가 했던 거 제기차기, 자치기 이런 거. 행위 돌리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거 얘기할게요. 방구차.
방구차. 어, 방구차. 따라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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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갤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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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글보글 배판까지 갔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오락실 아저씨는 이쪽 오락기계가 고장나서 뭘 밑에를 뜯어가지고 뭐 납땜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기억도 나. 그러기도 그렇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납땜 방식은 되게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아, 예. 납땜 방식은 되게 옛날 방식이고요. 그걸 봤다. 기속치기 하신다는 얘기. 아니 그걸 봤다. 네. 그 납땜 하려면 요즘 시스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다 꼽꼽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세 분을 보면 사실은 서열이 쫙 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열 1위가 됐어요. 집안의 자랑이 돼버렸어. 아. 왼수에서. 자, 88년생 제시도 사실 지금은 너무나 성공한 예.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효녀. 하지만 옛날엔 왼수였겠죠. 누군가 다 부모님 속은 썩었겠죠. 그렇지. 제시는 그럼 어떤 걸로 속썩였어? 내가 알기로는 앨범 낼 때마다 처음에 잘 안 됐잖아. 어렸을 때. 저 우리 부모님 저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너지고 막 일어나고 하던 저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서포트 해줬습니다. 아, 내가 제시 엄마를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언제요? 꿈에서? 제시 엄마를 오셔봐요. 야, 재형 이제 말을 지어내네. 말을 만들어내. 야, 야. 언제 봤어? 어디 한번 만들어보시오. 우리 엄마 너가, 미국에 사시는데 그래 너가 저번에 와가지고 할 때 오빠 사진 보여줬잖아. 너랑 같이 찍은 엄마 사진. 그거는 인스타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진. 그래 그거. 그제 엄마를 뵌 거야 그게. 그제 엄마를 뵌 거야 그게. 아, 엄마를 뵌 적이 있는데. 엄마를 사진을 봤지. 진심으로 본 게 아니고. 오케이 continue your story. 마이 빅 미스테이크. 예스. 그래서 난 눈눈난나. 근데 어머님이 거의 그 너무 세련되셔. 너무 그냥 yes. She's so beautiful and 네. young, young and 동안.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보수적이든지 뭐 이런 부모님이 컨트롤 볼 때 마음에 들었구나 형. 이제 안더라고. 마음에 들었구나 형. 이제 안더라고. 보수적. 엄마 love you. Hey. My mom and my dad 너무 서로 사랑해. And we are my dad could guy you. 우리 아빠 깔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완전 사랑합니다. 마, 우리 아빠 키도 크고 동치도 크고. 에이, 이거 다이. 아빠가 깔 수 있고.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부모님께? 아들 나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와서 그냥 기쁘고요. 아 정말 진짜 대책 없는 아이였다고 생각해요. 오락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오락실은 정말 그 아주 악이었거든요. 악 그 자체였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맞아요. 정말 안 좋은 형들이 많이 모였고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은 사실 그 동네에 이렇게 막
안 좋은 친구들이 다 있었어. 그치? 맞아요. 미국도 똑같았어. 아 미국도.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그 악의 무리가 있는 곳을 알면서 들어가. 알면서 들어가. 네. 나는 그 거기가 무섭다기보다 너무 게임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막 돈 뺏기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돈 많이 뜯었어. 무서우면서도 막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갔고. 또 엄마한테 걸리면 또 막 그냥 집에까지 갈 것도 없이 막 길바닥에서 혼나고 신나게 게임 하다가도 야 엔딩 봤다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이제 게임 엔딩 봐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와 이러면서 환호선수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다거나 그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다거나 그런 와 그거 진짜 와 지금 와 그거 진짜 뒤통수 맞았어요? 아니 맞 그거를 중간에 아버지가 끊지는 않았구나. 끊지 않으셨어요. 와 좋은 아버지. 와 좋은 아버지. 와 좋은 아버지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지금 생각하기로 아 제가 끝판결을 나름 뿌듯해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와 보통 그래도 나 뿌듯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했는데. 잘하는 편이긴 하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기계랑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냥 집에서 하려면 기계랑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계랑 했을 때 다 이겨요 기계? 기계는 사실 뭐 재미없는 수준이고요. 아~ 그렇지. 재미없지. 아, 진짜요? 그치, 그건 네. 재밌어. AI는 우리 쪽에서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혹시 죄송한데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잘해요? 혹시 죄송한데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잘해요? 아니요, 그거 잘 못해요. 아, 분야가 다르잖아. 야, 같은 오락실에 있는 거잖아. 아니, 쉴때 이거 한번 뽑아. 연습하고 그 여자친구 있으면 이거 저, 오빠 나 저거 뽑아. 좀 딱 뽑아주고 얼마 뭐 있어. 그런 인형 뽑기 내가 잘해. 인형 뽑기 내가 잘해. 인형 뽑기 내가 옛날부터 술만 취하면 이제 인형 뽑기 했어. 술만 취하면. 야, 왼손 손 집어넣어서 뽑는 거 아니야. 나 여자친구 뽑아주고 그랬어. 여자친구 뽑아주고 그랬어, 진짜. 여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뽑아주죠? 옛날에. 형 근데 지금 석영이 형 무지하게 바빠. 지금 드라마, 영화 지금 난리야. 아니, 나 배우로서는 손색이 없는 배우잖아. 당연히 없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수 짓을 안 할 순 없잖아. 그렇죠. 매물 제로 다 끝냈지? 뭐 들어가는 거지? 뭐냐고 임마! 이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워 그냥! 아 야! 아 진짜! 야! 형 30대까지 부모님한테 돈 다 쓰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또 뭘 30이 아니고 한 30 중반까지도 다 쓰고 아, 내가 30대 초반까지 받았는데 너는 중반까지 받았어? 야, 중반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 씨 그 와중에 뭐 친구를 이겨먹으려고 아니 원영 유명하잖아 나 31살까지 받았어 그 2만 원씩 어머니가 2만 원? 많이 받았어 창피하니까 그 얘는 꽤 많이 받았더라고 나는 많이 받았어 이틀에 5천 원 받았는데 아니 이틀에 5천 원이면 오락실 다니신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갈 차비 아 영국 연습하러 갈 때 아 버스 타고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냥 라면을 하나 먹고 그랬고 뭐 술이나 뭐 이렇게 밥은 뭐 선배 얻어 뭐 이렇게 그땐 어떻게 다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가장 왼수 짓은 지금이죠? 지금 엄마 집에 눌러 있으면서 지금... 엄마가 빨래 해주고 다. 아니 나 지금 아니 나와산 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아 진짜. 그 5년 전까지는 엄마 집에서 난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나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 진짜로 나 그렇게. 네. 아 그럴 수 있지. 엄마.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석유형,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석영이는 엄마. 근데 어느 순간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좀 따로 살아야 엄마도 좀 저기 하시겠다. 이제 나도 이제 좀 더 이 나이 50 다 돼가는데. 양심 있지. 그래서 좀. 떨어져 살겠다. 아니 너 석영이 그렇게 말하면 난 내가 뭐가 되냐 나는 50 다 돼가는데 따로 살아야 돼.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형도 좀 이제 놔주세요. 아니 근데 같이 살면서
엄마가 집을 한 일주일 비우셨대. 네. 일주일치 설거지를 그대로 한 번도 설거지를 안고 딱. 심한데. 안 했다.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해. 설거지를 좋아하시는. 집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한 게요. 밥을 내가 있는 반찬을 꺼내서 차려 먹는 것만 했어요. 아. 차려서 먹고 저기 설거지 통에 딱 넣는 것까지만 했어. 엄마가 오더니 우리 엄마 잘 그런 말 안 하시는 양반인데 뭐래? 그래도 설거지는 좀 하지. 그리고 안 했구나 이러면서 그 정도로 혼낸 것도 아니네. 그럼 얘기를 하지. 아유, 엄마가 설거지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저는 징그러운 분이라고. 아, 그래서 따로 살자고 그럴 때 엄마가 처음에 서운해 하셨어요. 아, 그 맞다니까요. 걱정하시고. 서운해 하셨어. 그럼 지금 좋으세요? 지금은 엄마도 좋아하셔. 아, 그래? 따로 살아보니까 편하대. 형은 집에 가면 설거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럼? 난 먹자마자예요, 지금은. 아, 나도 내가 이런 줄 몰랐어. 혼자 살면? 혼자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 되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형은 지금 엄마랑 같이 살잖아. 네네. 그러면 형은 형이 먹은 거 설거지 형이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난 되도록이면 그 설거지할 그 용기 있잖아. 그걸 조금씩밖에 안 먹어. 한 세 개?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세 개 정도밖에 안 해요. 안 하는 뭐 설거지.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할래. 저도 김치 통째 먹었어요. 그래서 안 할래. 야. 밥그릇하고 국그릇만 닦았어. 그래서 일주일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제시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냥 솔직 그 자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을 때릴 거야. 오케이. 바로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 잠깐만. 우리 쌤. 예를 들어. 예를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 막 엄마 아빠 이런 거야? 아마 거의 그 이상이야. 아 그런 거 싫어. 자 봐봐. 아 싫어요? 나 그거 죽을래. 제시 신곡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또 죽습니까? 좀 활동하시다가 가시더라도 좀 활동하시다가 가셔야죠. 삶과 춤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네가 곧날에 죽였지. 응? 나 예뻐요, 부사님? 혼자 자는 게 좋아? 엄마랑 같이 자는 게 좋아?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자, 첫 번째 질문. 제시는 지금 소속사 대표인 박재범이 더 좋다. 전성기를 함께했던 전 소속사 대표인 싸이가 더 좋다. 3초 안에 대답해. 지금 소속사 대표인 박재범이 더 좋다. 전성기를 함께했던 전 소속사 대표인 싸이가 더 좋다. 3초 안에 대답해.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사람으로서 아니면 비즈니스로서 뭐든 아 괜찮아 다 통틀어서 오 마이 갓 그냥 인간적으로 오 마이 갓 그냥 인간적으로? 오 마이 갓. 통틀어서. 인간적으로. 오 마이 갓. 박재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 박재범 좋다. 아니야. 박재범이 좋다. 박재범이 좋다. 아니, 박재범이 아까 두 분 다 좋은데. 돼? 아니 싸이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재상 오빠라고 하면 그러면 박재범 뭐가 돼? 싫은 게 아니고. 아 그치. 재상 오빠, 그러니까 싸이 오빠는 되게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아 그냥 해라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해야 돼. 근데 이제 제이 파크는 내 친구였다가 갑자기 이게 회사를 갑자기 같이 하니까 오 막 우리도 싸우는 거야. 아무튼 그런. 아 박재범. 박재상. 그러니까 와 나 박씨들요. 둘 다 싫어. 아니 그럼 싸이가
제 씨한테 이렇게 야한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면서. 아니요, 못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조금 덜 좀 약간 거의 제약을 거... 했구나. 근데 저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저. 아니 왜냐면 무대 쓸 때는 더워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입고 다녀요? 뭐 그럼 왜 비욘세는 이거 안 먹어요? 에? 비욘세는 얼마나 섹시하게 입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제시는 하도 이렇게 입고 다녀서 야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이게 야하다. 저 세상에 제일 옷 많이 입었어요 오늘. 김건우 선수에게 노빠꾸 질문 한번 가봅니다. 아 이게 진짜 노빠꾸라고 얘기해야지 피하지 못합니다. 네. 아. 국제 대회에서 아들뻘에게 완패 당하기 아니면 평생 솔로로 살기. 아, 정말 처참하게 완패 당했다. 생중계인데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생중계. 아 정말 초등학생 그냥 패도 아니고 완패. 어. 아 블러디베인 계속 때렸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완패당하기 고르겠습니다. 완패당하기 고르겠습니다. 솔로로 살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 차라리 완패당할지언정. 게임에서 연습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크게 행복을 느끼진 못해요. 당연한 하도 하니까. 초등학생한테 한번 패해봐야 욕을 먹어봐야 초등학생한테 너 빠져 한번 해봐야 눈물이 왜 게임이야. 자, 스트리트 파이트 종목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있었죠. 오락실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을 때.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을 때. 진짜 말도 안 돼요. 100%가 올랐잖아요. 100%가 올랐어요. 두 배가. 오락실에 들어갔다가 오락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뭐지? 왜? 오늘 아무도 없어. 네. 아저씨, 오라시 아저씨한테 이제 100원짜리, 50원짜리 바꾸려고 딱 드렸더니 네. 100원이라는 거예요. 어우, 그때 그 충격. 아, 인생 끝났구나. 나의 꿈은 여기서 끝났구나.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다. 진짜 죽었다, 나. 만약에 거기서 스톱했다면 지금의 금메달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아, 네. 50원 때문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아, 네. 50원 때문에. 훈련 어떻게 해요? 태릉으로 가나요? 아 아니요. 지금 이제 진천에 있는데 선수촌이 e스포츠 선수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e스포츠 선수는 이제 e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독님의 아주 체계적인 훈련의 그 스케줄 하에 그리고 이제 각 우리나라에 있는 그 최고의 선수들을 다 연락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혹독한 훈련을 혹독한 훈련은 어떤 거야?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혹독이 어떤 아니 태릉 선수촌은 그 산에 막 올라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저희 게임하는 선수들은 이제 보통 새벽에까지 게임을 하고 이제 낮에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시안 게임의 스케줄에 맞춰서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아침 먹고 가가지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오라 그래요? 아침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게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점심 먹고 아니, 또 게임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 과학화 훈련이라고 또 있습니다.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 코칭 그리고 이제 아니 멘탈 훈련 어떻게 해요? 멘탈 훈련? 경기장에 가고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굉장히 멘탈 훈련이 많이 될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멘탈 박살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네. 게임은 우리가 잘하겠다, 야. 그지? 우리 잘하지. 우리 멘탈 세지. 우리 멘탈 세지. 박살이 한두 번 나야지. 박살이 한두 번 나야지. 김관우 선수의 이상형이 제시처럼 강한 스타일. 와. 그래서 제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해. 아주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와. 오면서도 저기 감독님이 또 제시 노래 같이 틀으면서. 와. 와. 근데 제시가 오빠. 오빠! 오 마이 갓! First of all, 오빠. 잠깐만. 오빠! 오락하면 죽여버릴 거야! 맞아, 그렇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으실 겁니까? 금메달리스트. 끊으실 겁니까? 금메달리스트. 와, 끊는 거.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이걸로 내가 이룬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만 끊기는 좀 어렵다. 그럼 제시가 분명 얘기하겠죠. 여자 뭐요? 여자 뭐요? Shut up! 아 근데 누구냐고 지금. 나래 나. 저팔계 같았어. 저팔계 같았어. Shut up!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쓸데없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여자가 나 최근에 뭐 투자한 게 너무 잘 됐다. 아, 저 이번에 뭐 지금 투자했는데 너무 잘 됐고 지금 뭐 자산이 너무 많이 지금, 꽤 돼요. 축적이 됐다. 라는 얘기를 난 물어보지 않았어. 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했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랬는데 뭐 너 나한테 돈 빌릴래? 빌려줄게. 너 나한테 돈 빌릴래? 빌려줄게. 이거는 그렇지. 그린 나이트야. 왠지 알아? 이상... 너를 그렇지. 걱정하는 거야. 그렇지. 너 캐릭터를 잃으면 그렇지. 네가 다시 힘이 없을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자기 말도 안 돼. 그게 왜 red light, green light도 없는 거 같아. 난 그냥... 그거는 사실 솔직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나 지금 괜찮아. 그게 그린 라이트 아니지. 너한테 잘된 거를 나한테 알려주... 그걸 어떻게 해서 뭐해?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해서 뭐해? 너도 할 수 있다. 그냥 그거는 형 메롱이. 그냥 그거는 형 메롱이. 메롱. 넌 돈 없. 메롱. 넌 돈 없지. 나 돈 없다. 메롱. 아니 우리 서경이 형이나 관우 씨는 여자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때가 좋더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저기 칭찬? 이런 거 남기고 이러면 내가 잘 싸가거든요. 집에 가서 난 밥 먹을 때 그 모습이 되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난 그게 되게 듣기 좋더라고. 알뜰하다, 알뜰하시네요, 참. 아 이거. 아니 뭐, 아니 그 모습이 그냥 보기 좋다. 아니 그 그린 라이트는 아니지. 그것도. 그린 라이트는 아니야. 아니 그냥 내가 듣기가 좋았다고. 내가 듣기가 좋았다고. 지금은 그린 라이트라고 안 했잖아. 아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했냐고, 좋았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어머 그걸 다 싸가네. 조용해만 너. 아니, 레드라이트라고. 그게 비꼬은 건 아니라니까. 무슨? 아, 어릴 때 사진 이쁘네.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어렸을 때 너보다 이뻤어,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뻐. 너보다 이뻐.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야! 자, 제가 말하는 이건 진짜 그린 나이트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우리 같은 돌싱한테 여자가 자꾸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유, 흠 아니에요, 이혼은. 잠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형, 그 얘기는 아까 제시도 했어. 아, 그래? 그걸 그린 나이트로 생각한다고? 디보스라고 하던데, 디보스? Divorce. 디보스맨 괜찮아요? 괜찮죠? 야! 너무 잘 안 따져. 그럼 아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며. 정신을?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며. 정신을? 야, that's not 중요해, stupid. 근데 그럼 너가 고백한 거야? 그럼 너가 고백한 거야? 그럼 아까? 괜찮다고? 야! 이혼할 수 되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인생 한 번밖에. 근데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게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 저 되게, 저 되게 미안하지만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거야, 형. 형,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이건 레드라이트고. 자, 이혼이 무슨 문제가 있어.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인 거야.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니비형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맞아. 그걸 아무것도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제치가 지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런 의도인 거야. 듣고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야. 공격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우리 팀이야. 야, 공격 들어왔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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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번에 좀 맞는 말 같습니다. 좀 맞는 말 같습니다. 야, 이것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처지 아니야. 이런 말 들어야 돼?